전설이지만 아직까지도 팔고 있는 무려 출시한 지 10년이 넘은 키보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최근에 키보드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눈쟁전자 카페 가보시면은 키보드 테스트 결과들이 막 있을 겁니다. 눈쟁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은 좀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영상으로 다뤄보는 걸로 하고, 오늘 가지고 온 키보드는 뭐냐? 짜잔! 스카이 디지털에서 출시가 된 N키보드 폭풍! N키보드 매크로, 그 후속으로 나온 N키보드 2까지 해서 오늘 총 3대의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N키보드 1 같은 경우는 USB 규격이 아닙니다. 연결 인터페이스가 PS2라는 규격인데, 요즘 컴퓨터에는 PS2가 달려나오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PS2 규격에 관해서는 리뷰를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관에 관해서만 리뷰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제품부터 보여드리면은, 포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멤브레인 친구의 키스킨 껴서 나오고, 풀베일 키보드입니다. 솔직히 뭐 구성품이 몇 개 더 있는데 게이밍용으로 쓰는 그 키캡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팜레스트가 들어있네? 그냥 얇은 플라스틱, 이렇게 하면 휘어요.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연결 부위를 해가지고 꼽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디자인부터가 옛날 디자인 감성이 물씬 나는 그런 키보드. 여기 보면은 막 설명들이 많습니다. 손살 같은 빠른 반복 속도, 일반적인 반복 속도도 높은 편인데 게이밍 모드라면 더 높아진다. 응답 속도, 이 당시에는 오실로스코프로 테스트를 했나봐요. 해가지고 응답 속도가 빠르다. D사의 멤브레인 키보드의 평균이 18ms, 최대가 21.61ms, 최단이 13.44ms, 그리고 N키보드 평균이 11.33ms, 최장이 14.33ms, 최단이 8.39ms. 동시 입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 라인 묶어놓은 기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3만원? 매크로랑 2 같은 경우는 35,000원 정도 했었고, N키 같은 경우가 31,000원이네요 굉장히 싸다. 최근까지도 카트라이더 프로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키보드입니다. 카트라이더 프로들이 요즘에는 커세어 K70 쓰고 있는데, 확실히 유저들이 타고 내려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커세어는 옛날부터 좋았고, 얘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직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호불호가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열을 보시면은 컨트롤, 윈도우, 알트, 그리고 한자가 있어요. 스페이스바가 좀 작죠? 한영키가 따로 달려있고, 여기에 요즘에 쓰는 키 4개, 근데 여기에 윈도우죠? 요즘엔 FN인데 완전 옛날 배열입니다. 여기는 요즘 키보드는 이렇게 컨트롤, 윈도우, 알트, 스페이스바 길고, 알트, FN, 메뉴키, 컨트롤, 컨트롤이 한자를 겸을 하고 알트가 한영을 겸하는 그런 키죠.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도 일자로 나오죠. 옛날 키보드는 니은자로 나옵니다. 나머지 배열 자체는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풀 배열에 이제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 미디어 키, 플러스, 마이너스, 뮤트, 그리고 게임 버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얘는 PS2이기 때문에 꽂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NK2도 구성품 자체는 그냥 똑같네요.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시면 위에가 1이고 아래가 2입니다. 다른 게 안 보이죠? NK2의 차이점은 USB 2.0입니다. USB 2.0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저걸로 바뀌고 안에 있는 좀 몇 가지 기능들이 바뀐 거죠. N키 매크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N키 1 같은 경우는 PS2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PS2에서 USB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게 뭐냐면, USB 어댑터를 쓰면은 무한동시 입력이 안 됩니다. N키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USB로 못 쓴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거를 좀 개선해서 나온 중간 모델이 N키 매크로라는 모델입니다. 얘도 생긴 건 똑같죠? 그냥 색깔만 다릅니다. 여기도 뭐 색깔 추가되고 뭐 그런 차이만 있지, 버튼들 자체가 다 돼 있는 배열들이나 기능들은 싹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USB로 나왔죠. N키에서 USB를 추가하고, 이름에 보시면 알다시피 매크로 기능 추가되어 있는데 솔직히 매크로 쓸 일 없죠. 근데 이 USB 방식을 기본으로 얘는 무한 동시 입력을 구현을 했는데, 무한 동시 입력에서 이제 썼을 때 각종 컴퓨터 오류가 나는 컴퓨터들도 있고, 은행 프로그램들 썼을 때 무한 동시 입력되면은 요즘에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이 무한 동시 입력을 구현하는 방식에 이 규격이 어느 정도 통용이 안 됐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도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솔직히 USB를 지원하는 거 하나 빼고는 굳이 크게 장점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진 않고, N키2 같은 경우가 이제 N키1의 정식적인 후속작이라고 봐야죠. 매크로에서 무한동시 입력을 씀으로 인해서 USB 교육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이걸 안 써서 몰라요. 일단 N키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살 생각 딱히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키
감이 좀 다르다고 들었었거든요. 잠깐만 한번 쳐볼게요. 엔키가 조금 더 키 압이 높다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어느 키는 얘가 더 무겁고 어느 키는 또 얘가 더 무겁고 달라요. 이게 멤브레인 그 로버듬 노후화가 왔나? 아무튼 이거 폰트가 좀 다르네요. 엔키 1이 좀 더 작고 손가락에 이게 만져져요. 실크 방식이었나? 그럴 거예요. 얘는 폰트 각인이 엄청 크죠? 딥다크죠? 얘도 근데 손에 만져져요. 실크였다가 레이저로 바뀌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레이저나 실크는 어차피 각인 방식이 손에 만져지는 방식이긴 하죠?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과연 이게 프로들이 썼었는데 35,000원에 멤브레인인 거를 제낄 정도로 과연 이 친구가 진짜 좋은가? 일단은 응답소들을 위한 기본적인 테스트만 전부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렉이랑 동식치기 관련 설정 제외하고 나머지는 했을 때 플링 레이트는 엔키 매크로랑 엔키 2랑 둘 다 1000Hz 게임 모드 일반 모드 그냥 동일하고요. 동시 입력 자체도 무한 동시 입력을 지원을 합니다. 무한 동시 입력을 지원한다고 하는 키보드들이 기계식이든 옛날 멤브레인이든 지원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멤브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엔키로 로버 해가지고 몇 키만 지원한다 해가지고 뭐 특정 키 몇 개 이런 조합만 지원을 하고 기계식 키보드들 같은 경우는 막 25키라든지 35키 이런 애매한 동시 입력을 지원하는 키보드들인데 뭐 25, 35 솔직히 게임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전체가 완전히 다 무한 동시 입력이 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는 무한 동시 입력을 지원을 한다. 폴링 레이트도 문제였고 그럼 이제 인플렉이랑 동시치기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우리의 벤치 게임 이지투원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인플렉 같은 경우는 엔키 매크로랑 엔키2 둘 다 게임 모드랑 뭐 일반 모드랑 인플렉 차이는 그냥 오차범위 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기기 간의 인플렉 차이도 솔직히 말해서 평균치를 봤을 때 이것도 오차범위 내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키 매크로 저 하나 따진 거 좀 늦게 따진 게 있긴 한데 저것도 뭐 테스트하는 결과치가 훨씬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갭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렉 상으로 봤을 때는 눈쟁DB 안에서 등급은 2티어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렉이 2티어 급이라도 실제 게이밍 동시 입력을 했을 때 키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은 티어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더 봐야겠죠. 게이밍 동시 입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부터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구간을 가지고 온 건데도 좌측이 더 늦게 입력이 되죠. 우측이 더 빨리 입력이 되고 리듬게임 배치 자체가 제가 이게 ASDF KL 땀점 이건데 오른쪽 라인을 스캔을 먼저 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먼저 입력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다가도 이렇게 중간중간씩 꽤나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7배속이라서 근데 좀 커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게임하는데 엄청나게 큰 문제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8키에서 8키 동시에 누르는 상황이 나왔을 때 판정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엔키2 자체도 보시면은 결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엔키2는 좌측이 빨리 입력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엔키 매크로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편차가 생긴다. 근데 매크로랑 엔키2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는 제 티어 등급표에서는 한 2성급입니다. 게임할 때 실력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웬만한 게임을 하는데 엄청난 큰 문제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 그럼 이제 5성급을 제가 보여드려야죠. 5성이랑 4성급 이 어느 수준인지 보여드리면은 5성급입니다. 5성급을 보시면은 5성급은 그냥 일자예요. 이건 칠 때마다 일자로 나옵니다. 거의. 그리고 이게 4성급입니다. 이거 레이저 헌츠맨인데 헌츠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짝 어긋나는 게 조금씩은 보입니다. 4성급 수준까지도 솔직히 게이밍 하는데 전혀 문제를 사람이 느낄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성급, 4성급이 이 정도 수준이고 3성급은 이 사이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 편차가 생기더라도 하나, 두 개 정도 튀어야 되는데 얘는 막 네 개씩 한꺼번에 튀고 막 그러잖아요. 이 티어 안에 가려면 동시치기가 2성급은 나와야 되고 나머지 인플렉 관련 설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디지털 오늘 벤치한 거 이 두 개 친구는 눈쟁 DB 2티어로
분류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고요.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건 맞아요. 왜냐면 기계식 키보드에서 저 정도 가격대 가면 기판이 두대기거든요. 기판들이 인플렉이 이거의 2배 넘게 밀리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하면은 나름 괜찮은 키보드다. 괜찮은 게 좋은 키보드다. 하지만 단점을 꼽으면은 옛날에 쓰던 하단 배열과 풀 배열, 거기다가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키감이 뭐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를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설이지만 아직까지도 팔고 있는 무려 출시한 지 10년이 넘은 키보드의 후속작들을 리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성능 테스트는 못하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한 키보드 아 이런 거 테스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눈쟁DB에 웬만한 거는 벤치 예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눈쟁 유튜브 멤버십이 제대로 혜택이 안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눈쟁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한테 나중에 투표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벤치마크를 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키보드들 중에서 최우선으로 할 하우징들을 정해서 나중에 벤치마크 하고 뭐 키보드든지 마우스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DB를 조금 갖춰가는 걸로 눈쟁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이런 장비들 벤치마크 하는 것들 지금 벤치마크 시스템이 꽤나 많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빠른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눈쟁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그 결과 자체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기록이 되기 전에 멤버십 전용으로 그 내용들을 선공개해서 조금 더 빨리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페인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들 테스트하고 세팅 나간다고 거의 뭐 주 7일 한 18시간째 약간 이런 느낌. 노동청에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장이라서. 머리 깎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